오늘도 개간 홀로의 이진송 편집장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지혜 활동가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오고 계시고요. 길이 조금 밀려서 지금 교통 때문에 오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월경권입니다. 월경권. 네. 최근에 생리휴가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너무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볼까 하고요. 좀 하나씩 솔직하게 좀 오늘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세대 간에 저도 이거는 한번 제 생각도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일상 속의 얘기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월경은 좀 쉬쉬하고 입에 담지 않아서 저도 이게 좀 낯설어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네.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죠. 뭐 저희 때는 말을 안 해서 뭐 표현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후에는 뭐 마법에 걸렸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써본 것도 같고 어쨌든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어떻게 돌려 말을 해왔는지부터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저희 세대 때는 한 생리대 광고에서 여자는 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린다라는 카피를 사용을 해서 네, 그게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 나 지금 뭐 마법 혹은 뭐 마법사 기간 이런 식으로 나 지금 마법사야 기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약간 돌려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해리포터군요. 네, 그렇죠. 아, 10대 때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 네. 10대부터는 좀 친구들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이런 표현들이 저는 월경을 굉장히 신비화하고 좀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요. 좀 그러네요. 이게 엄연히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표현이 이제 이런 월경에 대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이해나 접근을 막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그날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날이다. 나 오늘 그날이다. 이거는 많이 쓰는 네. 저희도 썼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예. 조금 더 익살스럽게 영어로 that day 이렇게도 썼고 저희가. 아, 역시 오늘 영어가 that day. 나오는 세대군요. 저희는 조금 네, 돌려 말하는. 아... 그렇군요. 그날이다. 네. 이거는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예. 이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은밀한 뉘앙스만 주는데 사실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날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게 마치 월경이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을 좀 난감하게 하는 말이라서 돌려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군요. 했어요. 그렇군요. 네. 뭔가 좀 불편함이 표현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 네. 직접 말하기는 뭔가 불편한? 그렇죠. 그러니까 감추는 네. 표현들을 많이 이제 써왔던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진송 편집장과 양재 활동가가 벌써 도착을 하셨는데 아니 안녕하세요. 예. 어떤 표현을 쓰세요? 그날이다 지금. 제가 마법에 걸렸다.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표현은 너 네. 그거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그거 있어? 생리대 있어? 아, 이런 말이 다 아, 못하고? 이랬던 아.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또 그냥 우회해서 쓰는 표현들 많이 썼던 것 같고 근데 막 뭐 정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게 2016년에 광주에서 좀 네.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안 논의할 때 이 당시 구의원이 좀 본회의장에서 생리대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위생대라고 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위생대. 네. 네, 그래서 계속 좀 이제 월경을 생리라 부르고 또 생리를 위생대라고 이제 돌려 부르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지금 보니까 감춰왔다, 얘기를 안 해왔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다른 표현을 썼다. 또 부정적인 인식까지도 또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아요?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그걸 네, 느껴보신 그렇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못하니까 계속 감춰야 되는 걸로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다 문제적인 걸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성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예. 뭔가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생리하냐 같은 아. 표현들이 예, 사실은 미디어에서도 어떤 성차별적인 남성을 그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뭔가 그 여성이 마치 이것이 비이성적인 이 기간 동안 비이성적인 존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당한 문제 제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 이 여성이 어떤 이 여성이 뭔가 지금 기질적으로 히스테릭하다. 히스테릭하다. 예, 생리는 문제적인 거고 이 기간의 여성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네. 생리성 증후군 같은 경우나 이 기간에 예민해지는 경향 확실히 있죠. 예. 하지만 이제 그게 이런
식으로 어떤 직접적인 차별과 연결이 되는 거. 비이성적이냐. 그걸, 예민한 거랑 비이성적인 거랑은 좀 다른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또 생리기간을 겪는 증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네. 네. 이렇게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업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네. 어떠세요? 양재활동가께서는? 되게 저희도 저희 단체에서 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뭔가 주변의 학생들이 뭔가 뚱뚱하면 큰 생리대를 쓸 거다라거나 아니면 뭐 생리 하루에 한 번만 할 거다라거나 뭐 이런 월경이라는 게 사실은 뭐 쉴 수 있고 뭐 체육수업 안 빠질 수 있고 이래서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에서. 예. 근데 이런 게 잘 설명이 안 되는 문화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막 좀 근 몇 년 전에는 김은 작가의 언니의 폐경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월경에 뭐 뜨거워 몸속에서 밀려나와 이런 방식이 되게 비현실적인 동시에 좀 가늠증적인 시선으로 묘사하는 게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것처럼 좀 여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비하되거나 성적 판타지처럼 묘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엔 피서계라는 이름의 곡이 나오기도 했었고 월경을 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여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사실은 방식으로. 좀 무지에서부터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 예, 왜냐하면 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오직 신비롭게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도리어 비하하거나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현실 속으로 좀 들어와서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우리들 삶의 문제였다면 사회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월경권을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최근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게 된 건데요. 네. 지난 15일에 승무원들이 신청한 이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가 된 아시아나 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여성 상담사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입증자료를 제출해라 이것을 요구받게 돼서 결근 처리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양재활동가께 먼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월경하지 않는 몸 혹은 아프지 않은 몸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제 월경을 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많이 설계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교육이든 공공시설이든 노동이든 휴가든 이런 다양한 복지제도들도 그렇게 설계돼 있는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월경계획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식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거부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현실을 봐서 저도 되게 슬펐어요. 슬프고 씁쓸한 마음이고 어떤 월경을 증명할 수 있다. 월경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뭔가 월경을 특정한 일에만 월경 휴가를 써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월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돼서 발생하는 사건들 같습니다. 네. 제도는 사실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하고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시고요.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이게 여성 몸과 그 월경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조금 더 크게 봐서 휴식과 건강의 권리에 대한 한국의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생각을 해요. 휴식과 건강에 대한.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휴가를 쓸 때도 사실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많은 업장에서 그 개인적인 사유를 밝히 요구를 하거든요. 아, 휴가를 쓸 때도?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아, 이제 친척들도 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사유를 쓸 때 농담 이제 누구 장례 휴가를 또 써야 되는데 이미 어른들은 다 환갑 다 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유를 발명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법적으로 지정된 휴가를 쓰는데도 업장에서 이런 것들을 검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정도로 이제 휴식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게 이제 생리휴가랑도 사실은 휴식에 대해서도 거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이게 병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은데 휴가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노동이 굉장히 과로한 상태 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이 생리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힘든 게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예. 예, 노동자들이 쉬어야 된다면 그것은 고용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통제욕이 합쳐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이긴 한데 네. 정말 휴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건 맞네요. 네네. 네. 맞아요. 예. 쉬긴 쉬어야 되는데. 일을 좀 했으면. 네. 그죠? 예. 이게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삶에서 일도 하고 또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이게 잘 돼야지 사실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이게 너무 오래되면 나중에 병으로 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예. 자, 그렇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 생리와 관련된 물품들에 대한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생리대의 어떤 화학물질에 관한 언급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아니면 저 아까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양재활동가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요? 앞서 뭐 저희 여러 가지 휴가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걸로 학교에서도 월경 공결제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뭔가 네. 이런 월경 공결로 빠져봤다는 학생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다 이제 학교에 가서 다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유준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좀 심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사회 또 결국 학교도 입시 경쟁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쉬지 못하는 맥락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맞아요. 이런 휴식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남성분들께서 6172번님 네, 생리휴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는 않냐. 네. 금요일마다 쓰시는 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얘기예요. 생리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5일에서 7일 정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쉬는 건 하루밖에 못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이 생리하지 않는 몸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측할 수 없이 내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최장 일주일이고 이제 사람에 따라는 달라요. 근데 아주 짧은 경우가 3일인데 정말 드물게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금요일을 끼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5일을 출근을 하는데 그렇죠. 예, 보통 맞아요. 5일 정도 생리를 하는데 그 끼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악용의 기준도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렇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차가 악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연차가 악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을 악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휴가에 대해서 악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거를 취지에 어긋나게 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모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에서 맞습니다. 이런 소수의 잘못된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좀 본질 흐리기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바로 이선아님께서 45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었는데 부끄러워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맞아요. 못하셨다. 아이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돼요. 맞아요. 예전 분들은 그걸 쓰러 가는 게 너무 예, 그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제 물건 얘기로 조금 넘어갔거든요. 생리대 자체에 대한 건강에 관한 부분으로 네.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죠. 여성의 건강의 측면에서 네. 또 가격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활동가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 몇 년간 생리대 파동이라고 하면서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일들이 빈번했는데요.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수입한 외국산 생리대를 쓰다가 아, 그 생리대에도 유해 물질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안전한 생리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기억에 나요. 그리고 예. 또 한편으로 제가 느낀 건 안전한 생리대 가 정말 평등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생리대가 정말 비싸고 예. 그래서 OECD 가입국 중에 생리대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나라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두 배 가까이? 네, 개당 331원인데 뭐 미국이나 일본은 100원대를 넘지 않는 가격인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수입산 생리대는 뭐 개당 7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너무 비싼데 예. 이렇게 좀 여성들이 안전을 평등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만 또 유난히 비싼 네. 걸까 궁금하네요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좀 사실 어떤 생리대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 안에서도 이 생리대가 안전한가 친환경적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질 수 없는 게 슬픈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는 정부가 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평등권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 네. 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은 기존에도 네. 있어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 2019년부터는 상시적인 접수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예. 이게 막상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들었는데. 저는 아무튼 이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신청자가 좀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 드러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좀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정책을 아는 사람이 30%라고 하고 아직 홍보가 네, 좀 안 됐군요. 홍보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들도 좀 존재를 했고요. 사각지대. 네. 지원받으신 분들도 사용량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 혹은 용품이 몸에 맞지 않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서 또 조금 제도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죠. 있다. 예. 네. 자 그럼 이진성 편집장께 지금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온 보도들, 파동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일단은 2017년에 이 생리대 파동 문제가 굉장히 네. 크게 터졌는데 저의 의문점은 이게 인류의 절반이 사용하는 생필품인데 이렇게까지 안전 기준이 모호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제 식약처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나요? 조금 이제 네. 승복하기 힘든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했고 안전성 검토 등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이런 어떤 식품이나 물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터지는데 생리대는 월경 자체가 이제 은폐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공적으로 얘기하기 힘들고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좀 크게 문제가 또 해결되지도 않은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안전한 물품을 찾아서 방금 양재활동가가 얘기한 것처럼 비용을 써가면서 네, 비용을 써가면서 혹은 새로운 용품을 찾아 헤매는데 그것도 정말 정보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근데 더구나 네. 장기로 써야 되니까 네, 긴 그렇죠. 시간. 네. 네.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해외는 어떻습니까? 이진성 편집장께서 혹시 관심 갖고 보신 데는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가 생리용품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생리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 같은 것도 있고 무상으로?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또 다양한 용품의 그 접근 경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퀸즈 김비 같은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에 60년대 배경인데도 네.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이제 그 탐폰을 주고받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네. 생리대 이외의 그 월경용품은 굉장히 좀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잘 있거든요. 잘 사용들을 안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폭이 네. 굉장히 제한되는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좀 한국의 특수성이라서 한국에서 이렇게 생리대를 많이 쓰는 것을 외국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해하는 아, 그렇군요. 네, 생리대는 외국에서는 오히려 조금 찾아보기 힘든 근데 환경의 문제를 또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과연 환경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이게 또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그러면 좀 어떤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서 좀 제안을 받아야 될 부분들 양지혜 활동가께서 뭐 좋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해주시죠.
아무튼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의 경험이라는 건 아, 이제 여자가 됐네 축하해 혹은 이제가 여자가 됐으니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번 좀 여성을 조심해야 하는 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기보다 조심해야 되고 혼자서 알아서 잘 처리해야 되는 몸으로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생리를 네. 대하는 사회의 태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인식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네, 이번에 좀 서울시에서 2019년에 월경용품 보편 지급과 함께 좀 월경 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아, 월경 용품 보편 지급이 필요하고 월경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예. 이미 여주시에서 했다고 하니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우시 교사께서 요즘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결로 월경권을 보장받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내용이 정정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아무래도 아무튼 할 수 있는 학교도 네네.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월경권을 보장하는 어떤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계신 지역은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이거나 할 것 같아요. 네, 좋은 학교 다른 지역은 그렇지 네. 않고 자, 그럼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네. 일단은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문제를 말씀을 또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디어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겠죠. 미디어 네. 얘기에서도 이제 광고에서 이제 항상 월경형을 파란색으로 이제 묘사를 해서 마치 이게 굉장히 좀 부정하고 감춰야 되는 걸로 이제 보여주고 항상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를 하면서 마치 월경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하얗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들이 여성들이 생리 그 혈이 비치거나 샜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예. 그런 일 맞아요. 네, 그런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미디어 같은 데서도 여성 얼마 전에 그 노는 언니라는 다큐에서 그 운동선수들이 물어봐요. 수영선수들은 월경할 때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수영선수가 아, 물속에서는 압력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운동하는 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이제 월경하는 여성들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고 예. 그 선수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성적인 존재 혹은 월경을 하지 않는 아주 건강한 몸 정도로 이제 착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발화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되고 그래야 수치심이라든지 그런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얘기는 어느덧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계속 기대가 되네요. 주간 똑똑똑. 오늘은 월경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그리고 개간 홀로의 이진성 편집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